네, 이번 에피소드는 간단하게 3.16입니다. A few more turtle methods and trick. 몇 가지 트릭을 같이 보는 거예요.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3.1.6 이거예요. turtle import에서 이전과 달라진 코드는 다른 건 별로 없고 test pan up 이게 새로 보이는 부분이죠. 요건 우리가 이전에 EMC 수업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EMC의 스크래치 에서 스크래치 공부 우리 이거 초등학교에서 이 과정 공부하셨으면은 이 펜압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펜을 드는 거예요. 펜을 종이에서 떼는 것을 펜압. 반대로 펜을 종이에 딱 닿는 것 그거는 펜다운이에요. 다운. 여기 펜다운은 아래로 나 그래 볼펜을 종이 위에 딱 대는 것은 펜다운. 그리고 볼펜을 종이에서 떼는 것은 펜업이에요. 그죠? 이제 펜업을 했으니까 테스가 종이에 그림을 선을 라인을 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스탬프를 찍습니다. 스탬프도 마찬가지 우리 EMC 과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스크래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파이썬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스탬프는 말 그대로 도장을 땅 찍는 게 스탬프예요. 스탬프를 찍는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펑션에서 스탬프해서 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앞으로 사이즈만큼 가고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으로 24도만큼 돌리고 이 과정을 3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지 1, 2, 3, 4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간단하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근데 사이즈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이 사이즈가 아니라 지금은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겠죠. 디스턴스. 그러니까 즉 언어만큼 옮겨가는 글이에요.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라는 표현은 스탬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디스턴스로 바꿨습니다. 자, 해서 요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죠. 실행시키면은 마찬가지 터미널 열고 템프 파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돌리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다른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템프에다가 담고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겠죠. 템프로 옮겨뒀어요. 일종의 트릭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디스턴스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30번. 30번 했으니까 거북이가 30번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땅땅땅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장을 꽁꽁꽁꽁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내용인데 이걸 좀 바꿔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펜업이 아니라 펜다운을 하면 어떨까요? 펜다운 그러니까 테스 펜다운을 한번 여기 담는 거죠. 테스 그다음에 펜다운 이렇게 여기서 펜다운을 하게 되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그대로 쭉 옮겨가겠죠. 그러면은 거북이 모습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죠. 어이구, 아예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나요? Turtle object has no attribute pen d라는 게 그렇죠. 스펠링이 잘못됐네. 펜다운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펜다운 하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흔적대로 라인이 땅땅땅 꺼졌어요. 그죠? 라인은 꺼졌고 그리고 거북이 두께만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라인 우리 세팅된 라인이 두께가 얼마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라인 두께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 두께도 뭔가 설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는데 일단 막 요렇게 한번 레더 색깔도 바꿔서 한번 돌려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얘를 이 부분에 터틀 되어 있는 이것을 이때 이 펑션 이 펑션을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표현합니다. 컨스트럭터 왜 컨스트럭터냐니까 테스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펑션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팩토리 펑션이라고 돼요. 팩토리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만들어내는 게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세이프와 같은 이러한 펑션, 이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메소드. 그런데 모든 펑션은 사실상은 다 메소드예요. 다 메소드입니다. 그래, 펑션과 메소드를 구분하는 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OOP에서는 일단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틀이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정의되어진 이 터틀이라는 클래스 내에 정의된 펑션, 그것을 메소드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상 모든 펑션은 다 메소드입니다. 얘도 메소드고, 얘도 메소드예요. 사실 얘도 메소드고, 메소드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메소드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얘를 variabl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variable이라고 하는 말도 글쎄, 인스턴스와 variable도 사실 구분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구분하기 사실 애매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얘기하고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conditional 파트인데, 요거는 뭐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죠.